네, 생활 속 법률 상식 오늘 해결해야 할 과제는 어떤 건지 저희가 먼저 사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뷰티 사업체에 근무를 했던 나가요라고 합니다. 1년 전 해외 파견이 가능한 경력자를 모집하는 회사가 있어서 지원을 했고 저는 운 좋게도 입사가 결정됐습니다. 네, 반가워요. 나가요 씨. 자, 해외 지사에서 나가서 할 일은요. 우리와 MOU를 맺은 기업에서 곧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우리 회사의 대표 연구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 월급의 1.5배, 해외 치료 비용, 거기다 교육비, 기타 발생되는 비용은 다 우리가 부담할 거예요. 기간은 한 1년 정도인데 괜찮겠어요? 그런 좋은 기회를 주시면 저는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조건이 좀 있어요. 해외지사 근무에 관한 서포트를 모두 회사에서 부담하니까 연구개발 끝나고 적어도 1년 이내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다거나 퇴사를 하면은 회사에서 나가요 씨에게 지원한 비용을 3배로 돌려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나가요 씨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믿고 갈 수 있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저는 서류에 사인을 했죠. 그리고 1년이 지나고 저는 보다 많은 경험을 쌓고자 하는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국비로 유학을 갈 기회가 생겼는데요. 때문에 회사에 말씀을 드렸죠. 아, 그래요? 뭐 상황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계약 조건 알고 있죠? 그걸 토대로 마무리 짓죠. 이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서류를 다시 보니 제가 부담할 금액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다른 회사로의 이직도 아니고 이런 상황, 제가 서류에 써 있는 대로 해야 하는 겁니까? 저는 정말 어떻게 나가요? 네, 오늘 있는 일들은요, 엄청난 보상금을 두고 근로자분들께서 고생하시는 이런 경우인 것 같은데, 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듣고 싶은 마음이 그래요. 있어요. 그래요. 네. 이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약정하는 게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네, 사실 사례와 같이 개발직이나 연구직 같은 경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 기간을 준수함을 조건으로 그걸 위반했을 때 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건데요. 이건 지금 근로기준법에서는 위반으로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를 위약 예정 금지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계약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중에 이직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약금을 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하는 동안에 뭐 발생하는 채무 불이행을 대상으로 해서 손해배상금을 예정해놓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사의 자유나 그리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서 사업주한테 구속할 수 있다. 그런 결과를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금 그 근로자를 위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같은 경우에는 의무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위반으로 인해서 위약금을 임금을 다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건 안 되고요. 네. 그 이후에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또 상황에 따라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와, 일단 나가요 씨 축하드립니다. 별탈 없이 회사에서 퇴사를 할 수가 있게 됐는데 네. 자,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배가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청구 비용이 기각되는 거란 말씀이시죠? 네, 모든 청구는 아니고요. 위약 예정 금지에서 이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교육비는 위약 예정 금지 내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비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뭐 집세나 항공료 같은 것들은 어떻게 돼요? 네, 그거는 사실 상황을 따라서 봐야 되는데요. 예. 집세, 항공료 같은 경우에도 판례에서는 그 주된 해외 연수의 주된 목적이 교육 연수가 아니고 해외 근무다 이랬을 경우에는 해외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당연히 발생하는 불가피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반환하라 하는 거는 위약 예정 금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네.
따라서 본사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해외 근무하면서 업무 명령에 따라서 교육 내용 또 보고하도록 할 수 있기 하고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체류비나 그런 기타 지급 패턴 수당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청할 수는 없죠. 일단 뭐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집세까지 집세나 항공료는 돌려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많은 직장인들이 모두 이렇게 해외로 나가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이런 유사한 사례들 국내에서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죠? 네, 판례에서 같은 경우에는요. 네. 해외 연수를 갔는데 그 목적이 교육이라기보단 출장인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의무 재직 기간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자가 명예퇴직이나 직권 면직을 당해서 근로자 잘못이 아닌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했을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사용자가 해외 직원이 해외 유학 후에 의무 기간이 있는데 근로자가 그 기간 지켜지 않았을 경우에 네. 그 목적이 사실은 업무 수행이라기보다는 근로자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금액 일체를 반환하라라고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근로자가 해외 사유 기간 중에 근로자의 사유로 귀국할 경우에 임금에서 교육비나 경비 등은 공제가 가능한 겁니까? 네, 이거는 또 사실 임금 원칙을 봐야 되는데요. 임금은 네. 4대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직접, 정액, 정시라고 해서 그 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정해진 기간에 전부를 지급해야 됩니다. 네. 따라서 근로자가 잘못을 해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에서 막바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임금이 100% 지급을 하고 난 이후에 손해배상 금액을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규정에 만약에 뭐 해외에서 도중에 귀국했을 게 경우에 공제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동의를 했을 경우에는 예, 상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왜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해외 연수 1년 이렇게 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퇴직금 산정 시에 뭐 합쳐지는 건가요, 기간이? 네, 원칙상으로 해외 연수 기간 또 근속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산정할 때 그 기간 또 포함해서 산정되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런데 뭐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 개인 사유로 인해서 무직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포함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예치금을 받아놓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적법한 건가요? 사실 외국인 근로자 채용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예. 그래서 근로계약 기간 1년을 정해놓고 뭐 항공료나 체류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계약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예치금을 받아놓은 경우 이것도 위약예정 금지에 해당되죠. 일부 학교 사례의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서 온 이제 어학 전문으로 하시는 외국인 강사의 경우에는 뭐 손해배상금이나 아니면 근무태만이나 그리고 그때 제공한 주거에 대해서 반환했을 때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서 주거 예치금을 받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 그 내용이 근로자가 동의를 하고 주거 회복을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서 계약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위약예정 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근로자가 뭔가 네. 실수를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물도록 한다라는 게 만약에 각서같이 써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정말 이거에 대해서 이 근로자가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네, 그 물품 공급 거래 사업장의 경우에 이런 각서를 쓴 경우가 있는데요. 거래 사업장이 물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을 경우에 그 배상액을 근로자가 책임진다라는 각서를 쓴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그 손해가 발생했던 게 근로자의 과실이나 책임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각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이게 근로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지 각서에 대해서 무조건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군요. 네. 각서에 대해서도 좀 법적으로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무사님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직장인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위약예정 금지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 사업주가 근로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네. 따라서 근로계약을 동안 채무불이행에 따라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예정하는 게 금지되어 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근로자는 성실히 일을 해야 되고 사업주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임금을 보상해줘야 되는데 그 이전에 서로 신뢰에 맞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계약 기간에 따라서
1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약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피해가 최소한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사업주는 근로자가 계약 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생활 속 법률상시 우리가 흔히 당할 수 있는 일들 또 화면 속에서나 드라마 속에서 많이 봤던 일들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정보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